아, 예, 언니시군요. 예.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의기투합했고요. 두 분 다 석사 지금 과정 네, 마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피치 쪽으로 논문을 공부하다가 한 100편 정도를 보고 이 책을 썼다 그래요. 예. 혼자 100편 본 건 아니고 둘이 함께 썼어요. 예. 그래서 그 이 뒤에 보면은 참고본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다 이렇게 취합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도 보면서, 저도 스피치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어서 지금 2년째 계속 준비만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스피치책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우선 우설리님부터 한번 그 문세영 강사님 강의 어땠는지 평가를 좀 해주세요. 사실 오늘 너무나 감동 있게 그 강의를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것들을 담고 싶었는데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저희의 욕심과는 다르게 좀 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나 쏙쏙 빼서 네, 한 권의 책처럼 잘 강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 그 두 사람은 강사님이 강의해 주신 것 이외에 이제 스피치나 보이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많이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김이라 작가님. 네, 예. 저도 되게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사실은 저도 막 사진 찍어두고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좀 궁금했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네, 또 말의 뭐 어떤 소통에 대해서 대화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책이 참 좋은 게요. 말하고 다른 게 말은 이렇게 찰나잖아요. 근데 책은 남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내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요즘 그 독서라는 걸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그 글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것도 찰나요. 사실은 반복해서 보진 않아요. 근데 책이라는 건 이게 느낌이 달라요. 반복해서 보게 돼서 이 책을 좀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나눌게요. 저는 쭉 이 목차부터 이제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눌게요. 우선 첫 번째, 목소리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자, 목소리는 목소리인데 목소리 이미지가 뭡니까? 네, 목소리 모든 사람이 다 성격이 있고 캐릭터가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소리도 다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형상? 듣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제 아나운서 목소리, 좋은 목소리 이렇게 규정짓지 않고 네, 각자가 가진 목소리를 이미지로 좀 구분을, 분류를 좀 시켜놨어요. 네, 19페이지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따뜻한 세계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차가운 느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사계절로 비유해서 아주 여성스러운 느낌, 또 엘레강스한 느낌, 남성분들의 경우는 뭐 아주 남성스럽거나 또 터프한 느낌의 소리도 있고 이지적인 느낌의 목소리도 있고 각자가 가진 개성을 조금 존중하는 방향에서 목소리 트레이닝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주로 보이스 이미지 쪽을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처음 봤어요. 목소리 계절이 네. 있고 막 이런 게. 네네. 사실 제가 네. 목소리 이제 이미지나 톤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방송을 하는데 거의 뉴스하고 시사 프로그램만 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웃고 있지만 예전에는 진짜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좀 웃으시지. 약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차갑고 이제 말투도 점점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이렇게 막 해내는 질문만 하고 그렇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어머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예. 상상하시죠? 네네. 처음엔 잘했어요. 아, 예.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의견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집을 좀 개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문을 하고 싶은데 어머님은 이제 경험상 이런 문이, 미닫이 문이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꼭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제 애교 떨면서 아 하면 안 돼요? 이렇게도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습관이 나는 거죠. 아 어머님 저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무섭다며. 네.
말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때 이후로 반성을 하게 되면서 아 이게 마음과는 다르게 목소리의 느낌만으로도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쓰여야 되는 목소리의 어떤 느낌, 그다음 비즈니스 현장에서 쓰이면 좋은 목소리의 느낌 이런 것들을 제가 책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세영 강사님은 어디에 계절로 하면? 계절로 하면 예. 여름하고 여름. 겨울 사이. 네. 여름은 상당히 여성스러운 느낌의 목소리를 갖고 있고 겨울은 톤이 낮고 소리가 그 훈련이 잘 되면 나는 중저음의 소리인데 그 중간에 계시면서 네. 부드러움과 네, 엘레강스한 느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 확 뜨겁다가 차가울 때 확 차가워지는. 그만하시죠. 차가워지죠.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갑자기 훅 깔면 무서워요. 그렇구나. 이야, 이 색깔이 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저는 그럼 어느 쪽입니까? 겨울이에요. 네, 겨울입니다. 네. 남성의 겨울은 사실 네. 목소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 종착역. 다 간 거구나 이제. 다 갔어. 네. 갔어. 그래서 목소리를 어떤 그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을 한다면 약간 강물. 네, 강물 같은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촉촉하면서도 남성 목소리 중에서 이렇게 살짝 비음이나 이렇게 공명감이 섞여 있으면서 촉촉한 목소리를 저는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김유석 박사님은 네, 강물. 박사님이 내가 돼요. 컵에 있는 물도 아니에요. 네, 흐르는 아주 넓은 강물 같은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 표현력이 대단하죠? 네. 저기서 이미지화 시키잖아요. 목소리를 강물로 딱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니까 느낌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어차피 다 못해요.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여러분들도 보고 있다가 질문하셔야 돼요. 우선 제가 먼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호흡과 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호흡과 발성만 바꿔도 확 달라지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제자들 양성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게 사실은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숨을 쉬고 계시죠? 근데 숨 쉬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하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자리에 앞에 나오셔서 지금 뭔가를 한 1분 정도라도 얘기를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이 숨이 차실 거예요. 긴장이 돼서 맥박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호흡이 사실은 좀 안정되게 얘기를 하려면 호흡이 좀 내려가야 돼요. 네. 배 깊숙이 호흡을 좀 넣어서 배에 힘을 좀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호흡이 더 가파지고 어깨가 올라가서 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더 긴장되고 목소리가 붕 떠요. 그러면은 사실은 전달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복식호흡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고 연습법도 배운 친구들이 선생님 저 근데 호흡이 안 고쳐져요. 저 어떻게 연습할까요? 책을 가지고 막 와요.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사실은 호흡 발성 목소리도요 실기예요, 실기. 그러니까 운동하듯이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바뀌는데 나 호흡법 배웠어 한번 해봤어 이렇게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 제자들을 키워보면 사실은 6개월 정도면은 되게 많이 좋아지는데 꾸준히 연습했을 때 근데 되게 급하게 시험을 본다든지 뭐 면접 때문에 아니면은 회사 직장에서 업무 때문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급하게 목소리를 바꾸시는 그런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 아주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셨을 때 바뀌거든요. 그래서 책에 보면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신 분은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례로 또 일상에 좀 가져와 보면 아까도 목소리의 색깔 때문에 감정이 어떤 전해지는 거 있잖아요. 호흡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그저께 제가 이제 새로 아파트를 옮겼는데 윗집에 신혼부부가 사세요. 근데 새벽 1시까지 부부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된 아파트의 특성상 쿵쿵 소리가 아니고요. 그 싸우는 소리와 우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그
무슨 대화인지는 모르는데 소리의 높낮이는 들리고요. 예, 그 다음에 얼마만큼 말을 많이 하는지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 만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 저렇게 싸움에서는 안 되는데 이 생각도 들고요. 7년이 지나니까 우리도 신혼 때는 저랬었지. 사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화나면 호흡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저음으로 짧게 아까 한 세 마디 정도가 사실은 더 호소력이 짙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많이 화가 나실 때 또 집에서 이렇게 자녀분들 갑자기 욱할 때 있죠. 사실 저도 목소리 톤이 많이 높아지고 호흡이 막 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호흡을 좀 가라앉히시고 두세 마디만 딱 힘있게 던지세요. 호흡이 내려가면 목소리가 좀 중성톤으로 더 바뀌세요. 겨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목소리의 계절을. 그러면 오히려 저희 애들이 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네요. 그러니까 복식호흡하면 진짜 까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엄마 진짜 화났구나 이결 주는데 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아, 우리 엄마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네. 싸움이 확실히 줄어요. 확실히 줄어요. 호흡이 야까지 나가는데 길어요. 네, 야 이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소리 자체가 화나는 목소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화를 좀 덜 내게 되더라고요. 또 공감, 극히 공감을 하는데. 유치원에 있었잖아요. 아이들 막 엄청 시끄럽거든요. 뭐 강당에 모아놓으면. 얘들아 조용히 해. 안 돼. 조용히 하세요. 안 들어요. 자, 조용히 하는 거야. 오. 애들이 아, 그때 좀 깔아주는 게 좋구나. 극히 공감합니다. 예, 좋습니다. 문세영 강사님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세요. 예. 네, 저는 그 거기에 나왔던 건 OCM인가? OBC? 네,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게 어떤. OBC? 사실은 이렇게 스피치를 공부하거나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요. 뭔가 멋진 말을 찾아서 영어에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미 학교에서 배웠어요. 글을 쓸 때 우리 항상 배우는 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거를 스피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은 거예요. 딱 스피치 하면 뭔가 뭐 연설 장황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연말 모임 많으시면 어떤 모임 자리에서 뭐 올 한 해 있었던 좋은 일들 뭐 소감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자리 이제 곧 하시잖아요. 잠깐만 OBC가 오프닝, 바디, 클로징이에요. 예, 네, 그래서 네. 서로 오프닝을 딱 네.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올겨울은 엘니뇨라고 하는데 정말 사실 안 춥죠. 아직 겨울 장갑 안 꺼내신 분들 많은데요. 오늘 이 엘니뇨 열기보다 우리 더 따뜻하게 이 모임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오프닝을 멋지게 던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은 그 모임에서 또는 개인적인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냥 짤막짤막하게 우리 예전에 배웠던 본론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를 뭐 두세 가지 짧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주구장창 막 자기 얘기만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다른 사람 공감하시다가 아 이제 그만 좀 하지 이렇게 많이 되시잖아요. 예, 두세 가지 딱 짧게 풀었으면 결론을 딱 잡아주세요. 바로 클로징이에요. OBCM의 마지막 클로징인데 클로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워요. 뭐냐면 예, 그냥 예, 아니 뭐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내게 되면 듣는 사람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만간 뭐 연말 모임 자리에서는 뭔가 멋진 말 뭐 굳이 사자성어 아니더라도 멋진 말이나 아까 배웠던 뭐 경청 소통 예, 관심에 마음 심체가 들어가 있더라 이런 거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듣는 사람이 어, 저 사람 멋있네 혹은 뭔가 하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을 클로징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면접이든 뭐 첫인상을 어떻게 만나는 자리든 또 부부관계든 시어머니와 대화든 박 싸우다가도요 끝에 딱 클로징 한마디가 사실은 공감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제 OBC 일상 대화에서도 요 규칙을 좀 지키시면 호감을 이끌어내고 오프닝에서 그 다음에 바디 부분 본론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요. 결론에서는 그냥 공감되게 상대도 공감할 수 있는 한마디만 딱 던져주시면 여러분의 어떤 대화가 성공적으로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이제 배우셨죠? OBC. 예. 저 지금 들은 생각이 거기서 이제 팁을 제 나름대로 요즘 강의할 때 하는 게 있는데 칭찬을 하면 호감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누굴 만나든 어느 자리든 감사와 칭찬을 하시면 되게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감사와 칭찬 항상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날 때 또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감사와 칭찬. 그러면 앞뒤로 해주잖아요. 그럼 진짜 같아요. 근데 앞에 칭찬하고 감사한 다음에 뒤에 안 하면 입에 발린 말 같은데 앞에 한 거를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이거 뭐라 그래 그래요? 스카프. 와, 스카프가 퍼플. 야,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끝날 때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근데 어디서 사셨어요?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면 그죠? 감동했어요. 그렇죠. 앞에 하고 뒤에 또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거 기억해뒀다가 뒤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치가 그래서 김미경 원장님이 아트 스피치라고 ABA-C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있어요. 근데 그걸 ABA-C로 표현하니까 우리가 되게 좋았던 거죠. 그런 식으로 앞에 한 얘기를 뒤에 한 번 더 해주는 거. 그러니까 칭찬으로, 감사와 칭찬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거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거들 거 있는데. 예, 말씀해주세요. 즉석에서 왜 선생님 잠깐 나오셔서 오늘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저도 당황스러워요. 그때 오비시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예, 사실은. 네, 어디서 바디를 찾고 막. 근데 그럴 때 감사, 인사, 인사하고 감사하고 섞어주세요. 네, 감사, 인사, 축사, 결사. 네. 이게 네 가지 사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렇게 지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네, 저는 누구입니다. 축사, 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만들어주신 김희석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결사,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자리를 통해서 좋은 시간 만들고 모두 스피치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면 박수 나와야 돼요. 역시 굉장히 간단한 팁입니다. 정말 멋진 팁. 포인트 레슨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저는 궁금한 거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손님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해요, 원래. 그래서 그냥 제가 오늘 자주 오시는 우리 단골분들이 계세요. 우리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 인사를 좀. 교육기업 에듀윌에 있는 상담 팀장입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여기 콜센터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의 팀장님이세요.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여유 있게 오려고 하다가 골목을 헤매다 아이고. 신사역을 다시 가서 택시 타고 다시 왔어요. 네? 제가 우리 교수님처럼 길칩니다. 골목골목을 헤매다가. 저는 뭐 이제 거의 전화로, 물론 방문 오시는 회원님들도 계시지만 전화로 목소리만으로 이제 회원님을 설득해서 공부를 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이 공부를 하는 부분이 당신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뭐 우리 그 강의 컨텐츠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당신이 나를 만난 거가 정말 행운입니다. 뭐 이제 이런 진심이 통하도록 하는 게 지금 제가 상담을 이제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아주 어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맑았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먹으면서 목소리가 조금 중저음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렇게 하이톤이었던 목소리보다 조금 중저음이 되니까 상대에게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진심이 좀 더 잘 전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네요. 아, 좋아서 그래요. 지금 좋은 얘기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조금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상대에게 뭔가를 전달을 할 때 굉장히 친근하고 진심이 전해지는 것까지는 이제 좀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고 자신감이 있는데 너무 친근하기만 하면, 그리고 너무 진심이 전달돼서 상대가 고맙다는 느낌만 받으면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이렇게 액션을 좀 줘야 그 상대가 이 사람이 좀 다른 면도 있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점을 못 찾겠어요. 활용점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그게 고민이었는데 이제 불작쇼가 이렇게 올라온 거가 이거 나를 위한 강의네. 뭐 이러면서 달려왔습니다. 인천에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쭉 좋게만 얘기를 하다가 뭔가 좀 반전을 중간에 좋게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어떤 멘트나 아니면 어떤 목소리 톤이나
그 뭐라고 좀 설득시킬 수 있는 다 잡아서 말씀드리는 클로징 포인트. 그래서 이제 좀 반전을 시키는 멘트나 억양이나 어투나 뭐 이런 부분 그런 게 좀 섞여주면 좀 완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질문이 굉장히 심오해요. 멋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예, 무슨 질문인지 아시죠? 근데 네, 야, 그 답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긴 시간 업무를 예, 한 업무를 예.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도 되면 이제 저도 그 팀원들을 자꾸 길러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따라하고 많이 배우고 그래도 롤 모델의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이 점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제가 뭔가 좀 다른 딱 점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반전의 포인트 이런 거를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요. 우선 제가 조금 더 거들어드리면 네. 이 상황을 좀 설명해드릴게요. 네. 에드윌이라고 이제 하죠. 공인 중개사 에드윌 누구시죠? 에드윌 성경숙 씨가 아주 막 한번 굉장히 잘 나갑니다. 아, 이런 국가 그 공인 시험에 대한 것이 비싸잖아요 학원이.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고 또 오프라인도 있어요. 학원도 노량진에 있고요. 그렇게 해갖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상담을 하면 그 전화로 영업이 다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에드윌 강의가 있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진짜 친절해요. 너무너무 친절하고 제가 깐죽거렸거든요. 깐죽거렸는데 오 오늘 하나도 짜증내지 않고 끝까지 이제 끝날 때 그랬어요. 제가 좀 짜증나지 않으셨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거든요. 정말 친절해요. 근데 그 친절만 갖고 되지 않는 네.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흔히 이제 우리 콜센터도 강의하시지 않나요? 네, 네. 예,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콜센터에서는 사실 이제 목소리에 관련한 그런 교육을 주로 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상담 기법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상담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다음에 뭐 라포가 형성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사실 구체적으로 좀 들어야 네.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워낙 이제 초반에 고객과의 친밀감도 잘 형성됐고, 나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경험들을 쌓고 있다라는 마음도 좀 잘 심어주고 계시고, 근데 활용정점이 될 수 있는 뭔가 반전을 추구하신다면, 제가 이제 좀 추천해 드릴 만한 거는,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질문 기법. 네. 터널 기법이라고 해서 막 끝까지 몰아가다가 갑자기 빛을 확 주시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뭐 어떻게 되시죠? 지금 이런 거 좀 위기지 않을까요? 맞죠? 예, 지금 저도 막 공감하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끝까지 가다가,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우리한테 뭘까요? 예,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신뢰감을 가지는 그런 이야기로, 예,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답변에 다는 못 해드릴 거예요. 목소리 왜냐면, 톤이 그때는 네. 좀 더 낮아지는 게. 그게 좀 낫죠?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책에 소개도 있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설득 부분을 읽으시면 사실 저도 하루에 평균적으로 3건 이상은 전화를 받는 게 콜센터에서 텔레마케터들의 전화예요. 근데 이제 무심코 어떤 분은, 사실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남자분, 여자분 상관없이 목소리가 좋으면 사실은 조금 들어요. 예, 직업상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떨 때 바로 끊냐면요. 왜 형식적인 그 정해진 멘트를 예,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는 어딘데 어쩌고 이러면 저도 그 대답 안 하고요. 대화 저 말할 기회를 안 줄 수 그냥 종료를 저도 모르게 조용히 눌러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그분만 그냥 디디디디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여기 책에 소개된 부분은 뭐냐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해서는 공감을 전혀 못 얻어요. 아까 문수영 강사님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자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에드윌의 이 교육이 정말 좋다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은 조금 빨리. 근데 다른 대화보다 약간 빨리예요. 너무 빨리가 아니라. 근데 전체가 빠른 게 아니라 그 부분만 살짝 빨리 하는데 네. 단어 사이는 빨리 하고요. 대신에 포인트 포즈는 좀 쉬셔야 돼요. 말을 빨리 하면 또 테이프 틀어놓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그리고 목소리 크기를 조금 더 커지게. 이게 심리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설득이 높아진다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그런 게 있대요. 전화를 하실 때 여러분이 무심결에 이렇게 왼쪽으로 전화 수화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막 하시다 특히 설거지하다 좀 많이 그래요. 설거지 막 하면서 어머님들 이렇게 통화 맛이 아시죠? 뭔가 중요한 얘기면 갑자기 고무장갑 벗고요. 수화기를 오른쪽 귀로 바꿔요. 사람의 심리가 우리가 좌뇌 우뇌 있잖아요. 뭔가 논리적이고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는 좌뇌래요. 그걸 처리를 좌뇌를 하는데 뭔가 중요한 얘기는 오른쪽 귀로 들어야 내가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 좌뇌가 처리해야 되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자기도 모르게 수화기를 오른쪽에 둔대요. 그래서 만나는 자리에서 뭔가 설득할 때는 사실은 상대편의 오른편에서 조금은 오른편에 서서 얘기를 하면 금방 쉽게 설득이 된다는 이거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방법 책에도 소개가 돼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네. 이게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많죠. 갑자기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 뭐라고? 아 그게 그러네. 그게 그러네. 연기 표현이라는 게. 아 그렇구나. 콜센터 전화 진짜 많이 받으시잖아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톤 들으면 그런 느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강의할 때도 얘기하는 게 조금 가끔씩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는데 자기 혼자만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 끊을 때 뭔가 이제 아까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아 당신과 통화해서 참 기분이 좋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그렇게 기가 전달되지 않을까. 행복한 느낌 그런 걸 좀 가지면 어떨까? 그걸 굳이 뭐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그러지 않을까? 결국 자기와의 셀프 커뮤니케이션 같아.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그게 전달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감이 좀 많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물꼬를 터주셨습니다. 예, 이제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지금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 들어가. 들어가.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들어가. 들어가라고. 그 말만 하나만 찾아도 하루에서 이 오늘 하루 온 이 강의에서 너무 큰 걸 얻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로 어떤 통화에서 끊으실? 뭐 이제 뭐 일상생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했을 때 어쨌든 끝에 말. 왜 아나운서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뭐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에 클로징 멘트. 그게 이제 좀 뭔가 있으면 어떻게 끊으세요? 다 들어가. 그다음에 보통은 뭐 여보세요로 시작은 다 잖아요. 끊을 게 이것도 네네. 그렇고 다음에 만나자 뭐 이런 걸로 그냥 끝나기도 하는데 뭔가 멋있는 말이 하면 내가 좀 더 기억에 여운이 딱 남는 거죠. 끊고. 멋있는 말은 진짜 저도 사실은 멋있는 말로 마지막에 한번 끊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처음 듣고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놀라운 되게 질문이에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이제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아니,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야,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쵸. 진짜. 예,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끊을 때, 저도 이렇게 비호감입니다. 예. 그래서, 별로다라는 느낌을 받는 끝맺음은 있어요. 네네네네네네 하고 끊을 때. 그렇죠.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인사는 해야겠는데 여기는 안 끊고 서로 이렇게 말이 안 맞으니까 네네네네네 받을 때도 네 이렇게 받으신 분도 그렇고. 그래서 끝날 때는 거의 대부분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냥 인사하는 거가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용건이 있어서 비즈니스적으로 통화를 하시면 네, 그러면 제가 내일까지 그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보내고 문자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맺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화면을 듣자면 일상에서 뭐 이렇게 상호관계 있잖아요. 굳이 갑을 따지지 않더라도 근데 갑의 입장에 있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시부모님 며느리 아니면 부모님 그다음에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자녀 예, 회사에서 직장에서 근데 거기 보면 갑에 계신 분들은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상대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끊으세요. 이게 식재를 만났을 때는 대화를 하니까 괜찮은데 전화에서 특히 이제 화나 있을 때 아까처럼 내내 기회도 안 줘요. 뭐라고 하는 때를 툭 그렇게 끊으시면 되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럴 때도 호흡을 한번 일단 감정 조절하시고요. 전화지만 상대가 끊으면 끝나잖아요. 연결이 소통이 그냥 대화 끝났는데 한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 여운도 필요도 없어요. 좀 들어만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금방 또 스쳐 지나요. 아, 진짜 이렇게 통화하는 거 보면 우리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갑인지 을인지 그죠? 아, 네, 네. 네. 안 보이는데 일어서서 봤잖아요. 홀쩍이래. 그건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거 한번 조사해서 정말. 네. 정말,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 네. 기분 좋은 뜸매짐을 하는 분들을 예. 조사해서. 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 녹음되는 앱을 하나 깔았어요. 휴대폰에 무료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통화를 이제 다 녹음을 해요. 나중에 메모를 할 시간이 없어서 들어봐야겠어요. 내가 어떻게 끊는지. 들어봐야겠어요. 들어봐야겠어요. 그리고 한번 연구해봐야겠어요. 내가 톤이 어떻게 바뀌는지. 통화할 때 재밌네. 오, 재밌다. 그 메모용으로 녹음했는데 내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그걸 보면서 모니터링을 좀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답은 못 드리는데. 네. 저희가 어느 게 더 많아요. 고맙습니다. 또. 질문. 요 맥락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질문할게요. 지금 끝맺으셔서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전화로 상담을 하고 이제 업무 자체가 전화잖아요. 네. 거의. 그래서 뭐 기본 이제 우리 텔레마케팅 분들이 다 하는 거지만 본인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알리는 것 때문에 이름을 말씀드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 게 클로징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인사 또 이름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더 행복하세요 정윤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드리고 끝낸 거가 항상 클로징인데 그 부분 기분 굉장히 좋으셨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좋네. 오늘은 더 행복하세요 이 말씀 잘 드리거든요. 나는 그 사랑합니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러고 사랑합니다. 그거는 좀 너무 실망하죠. 제가 얼마 전에 행복한다 좋다고 행복하게 정부기관에 콜 모니터링 서비스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어요. 네, 이들이 다 전화 돌려서 고객인 것처럼 이것저것 물어보고 했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기분 좋게 끊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또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하신 업무적인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게 되게 기분 좋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 전화하는 입장에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끊으면 예 하고 끊을 때 뭔가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같이 감사합니다 해주죠. 네. 또 한 가지는 한 개 더 묻고 이렇게 끊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더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더 도와줄 거 없고 이런 거 있죠. 예. 네. 고객이라면 더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이렇게 묻고 끊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의견을 묻고. 아, 그런 방법이 있겠네. 그래.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그래. 뭐 이러고 끊는 것도 괜찮겠네. 예. 갑일 때. 갑일 때. 그럴 때는,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전화통화에 대한 아주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또 질문. 진짜 들고 해야 되나요? 녹화되니까? 아, 예. 네. 네. 저는 네. 질문 하나는 저기 우선우리 선생님한테 하나. 네네. 김이라고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눈빛만 이렇게 많죠. 그 하나는요. 네. 제가 다음 주에 한 200여 명 앞에서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PT를 해야 되는데 예. 많은 청중들 앞에서 쫄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랄까 뭐 네. 거의 실전 단계죠. 네네. 뎁스가 깊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그 요새는 방송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뭐 리포터 경력이나 뭐 아나운서 경력들이 있으시니까 기존의 방송 환경을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는 그냥 휴대폰 하나하나 노트북 한 대만 갖고도 1인 미디어로 자기를 PR할 수 있고 상품을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약간 저는 지금 B급 정서로 이렇게 날것으로 네. 그 1인 미디어를 이용해서 제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저를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약간 좀 예의에 벗어난다거나 좀 B급이 아니라 조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최후의 뭐 마지노선 어디 지켜야 될 선이
어디까지인가 1인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자기 PR을 할 때 뭐 그런 스킬이나 그런 현장에서 여태까지 가지셨던 경험으로 봐서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 선을 좀 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 질문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질문에 김미라 선생님. 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뭘 했냐면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의 프레젠테이션 코칭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경기도에 계신 공무원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팀장급의 공무원들이 선발돼서 오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PT를 해보면 저는 이제 방송을 했으니까 그래도 말하는 직업이었고 그분들은 일반인이 PT를 하시는 건데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건 다들 열심히 공부하신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프레즈를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파워포인트도 식상하시다고. 근데 읽고 계시는 거 그게 가장 공감이 안 돼요. 읽으시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지 않고 읽으실까. 근데 이제 자료를 보시지 않더라도 말투 자체가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근데 외운 거지. 네. 여러분이 집에서 TV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방송인들 아까 말 잘하는 분들 또는 여러분이 집에서 TV 보실 때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MC의 그런 멘트를요. TV를 보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막 분산시키지만 귀로만 들어보시면 그분들은 다 구어체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입말이에요.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만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글 쓰는 것처럼 하지 않고 말로 풀어내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그렇게 PT를 진행해야 듣는 사람이 굉장히 공감된다. 그거를 사실은 듣는 입장에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입말과 글말의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있고요. 그리고 또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도 예, 한 단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냥 짧고 간결하게 훌륭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상품을 이제 얘기할 때 B급 정서로 가고 싶은데 그 리미트가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굉장히 어려워지는 김효석 박사님이 더 잘하세요. 왜냐하면 소셜 방송을 먼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PT에서 아까 쫄지 않는 방법을 네. 예, 궁금해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누구나 잘하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 앞에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네, 국장이 나오십니다. 하는 순간 이제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방송했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첫 오프닝을 떨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거기 다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외 무대에서 2만 명이 그때 행사를 네 관람객이 있는데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가는데 이거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터득한 게 뭐였냐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인데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놀러 왔어. 나 그냥 무대에 있다가 나갈 거야. 약간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해야지. 정말 멋지게 근사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 말고 예, 그냥 나갔다 오는 거지 뭐 예, 약간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무대에 오르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예. 아, 그거 어렵죠. 네, 어렵죠. 제가 몇만 명 앞에서도 뭐 강의하고 방송해봤는데 안 떨었던 사람이 언제 떨었냐면 줄에 설 때. 네네. 덜덜덜덜덜. 처음 해보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떠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나만 떠는 게 아니고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떨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떨었을 때가 논문에서 알 거예요. 박사논 파이널 할 때 그 박사님들 쫙 있잖아요, 교수님들. 입이 쫙쫙 말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나보다 훌륭하고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때도 느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야, 너도 떠는구나.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너도 떨고 있구나. 아, 인간이네. 너도 이렇게 그냥 인정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가라앉대요. 그 뭐 안 떨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떨리는구나. 그래, 그 인정해 버리는 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떠는 거니까 이제 당연하게 느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셜 방송 말씀하시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싸게 방송하고지만 싸지게 않게 보이는 거잖아요. 싸게 한다는 게 왜 좋냐면 편안한 거예요. 그냥 노는 거죠. 요즘 그 인터넷이라는 게 놀아야 돼. 근데 그게 잘못돼서 사람들이 뭐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이제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좀 가볍고 B급으로 하는데 물건을 판다는 건 신뢰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방송할 때 진짜 장난을 진짜 많이 쳤어요. 홈쇼핑 할 때 뭐 춤도 추고요. 뭐 이것도 뭐 붙이라고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서 많이 뭐 이러고도 하고 막 되게 개그를 많이 떨었는데 결국에는 제 목소리 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싼 짓을 해도 상품을 안 사 보이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발음도 있지만 어미가 날아가면 싸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세요. 그래서요. 그래서 자 TV 봤는데 TV예요. 잘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TV예요. 잘 나와요. 어미가 딱 떨어지니까 좀 신뢰감이 이게 이제 뉴스라는 걸 우리 배우면 어미를 자꾸 내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아나운서들이 다 내리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에 배울 때 우리 내리라 그러잖아요. 자꾸 그 이유가 어미를 짧게 끊는 훈련이 되면 올려도 깔끔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뉴스입니다 하더라도 반갑습니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반갑습니다 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목소리에서 주는 신뢰감 더 나아가서 어미에서 주는 신뢰감 이게 좀 있으면 조금 이렇게 뭐 욕만 안 하면 돼요, 그죠? 막 이렇게 밝게 하고 좀 이렇게 저렴한 대화를 하더라도 그래도 좀 신뢰감은 잃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영광이죠. 아이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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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 높아지면 네, 안녕하세요. 저 예리라고 합니다. 제가 부자쇼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네. 목소리에 많이 힘이 없고 친밀감이랑 신뢰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다니게 됐는데요. 이제 이 점을 많이 좀 배워서 친근감이랑 신뢰감을 좀 주고 싶고 더 좀 목소리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얘기를 하다가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 내 목소리에 힘이 없나? 아니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목소리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좋으신데요? 굉장히 신경 써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질문은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목소리에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신뢰감이 있어야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중에는 이제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강의를 좀 제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목소리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 있는 목소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우선 이제 그 김미라 강사님이라고 해야 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작가님이죠, 오늘. 아, 작가님. 오늘은 작가님 오신 거니까. 김미라 작가님이 자세한 이제 목소리에 힘을 길러주는 방법을 소개해 주실 거고요. 제가 이제 이미지적으로. 불을 시켜먹네요, 아까. 골고루 이제. 이게 우리가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병이 있어, 사회적 병이 있어, 이렇게 배려해줘야,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이제 이미지적으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면 포인트가 안 되는 이유는 목소리의 캐릭터가 분명하지 않아요. 네, 지금 보면 톤은 그 높은 편은 아니지만 소리가 아주 굵거나 아니면 부드럽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허스키하지도 않고 약간 되게 중간에 가 있는 포인트예요. 책에 보시면 이제 사계절로 이렇게 나눈 그 사이에서 약간 가을하고 겨울의 중간 정도에 나와 있는 애매한 느낌이라서 캐릭터가 확 느껴지지 않는 거죠. 네, 보통 봄으로 가면 새침한 여성의 느낌이 나고 여름이면 야무지거나 상당히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고 가을이면 백정 목소리 같은 좀 재즈하고 분위기 있는 소리가 나고 겨울이면 엘레강스예요. 근데 그 느낌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는 네, 분포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톤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소리의 힘이라든지 말씀대로 그걸 키워주셔서 오히려 겨울 쪽으로 가시면은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혹은 이제 좀 더 여성스럽고 밝고
좀 그런 느낌, 예, 좀 상큼한 느낌을 주고 싶으시면 지금에서 톤을 살짝 이제 훈련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톤을 올려서 밝은 느낌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희님 목소리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들으면 딱 목소리를 들었을 때 비음이 많이 들리세요. 그러니까 이른 예. 아침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원래 비염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비염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비염이 있어도 비음과는 절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이거는 사실은 한마디로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요. 비음부터 없애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술한 친구도 있었고요. 제자 중에서 비염을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 가장 추천하는 게 약국에 가면 일명 칙칙이라고 해요. 식염수 3,000원에 팔고요. 칙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칙 뿌리는 스프레이 작은 예, 손에 들 수 있는 스프레이를 주는데 저희 아이들도 그걸 아침 저녁으로 제가 해줘요. 그래서 칙칙이로 코를 소독하면 확실히 비음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사님도 김효석 박사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지금 어미가 저한테까지 잘 안 왔어요. 제가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약해 보이지 않나 대화가 뭔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어미에 좀 더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느낀 부분이네요. 비슷해요. 비음 느꼈어요. 비음 느꼈어요. 그리고 어미가 조금 흐려지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되는 실수가 어미를 흐려요. 네, 그죠?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뒤를 흐려. 그럼 부드럽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끝까지 가세요. 반갑습니다. 딱딱 해줘야 돼요. 저도 그 실수를 했었어요. 예전에 DJ 할 때. DJ는 좀 부드러워야 된다고 생각으로 어미를 이제 슬슬 흐렸어요. 그랬더니 선배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왜 말을 끝까지 안 하냐고.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아까 했더니 어미가 진짜 중요합니다. 끝까지 반갑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어가요.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다른 게 용언이 뒤에 있잖아요. 중국어나 영어는 뭐예요? 나는 했다잖아요. 했다 할 때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했다? 무엇을이잖아. 근데 우린 무엇을 끝까지 들어야 돼. 안 했어. 딱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옛날에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게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이 흐려지면 앞에 게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끝까지 말을 힘있게 끝내주시면 되고요. 그 방법은 책을 소리내서 읽으시면 됩니다. 예, 또박또박. 스타카토로. 그럼 보통 말할 때 좀 바뀌어요. 네, 하다가 단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뒷마무리를 막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말투가 딱딱해지고 네, 표정이 좀 굳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표정 관리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앞에 끊으면서 표정을 좀 부드럽게 하면서 말을 해주시면 네, 말씀대로 확실하게 들리면서도 네, 부드러운 표정하니까 우리 저기 문수영 강사님 한 표정을? 네. 웃는 모습까지. 세상에 어떻게 해서 웃고 있어요? 재밌는데요? 재밌는데? 말 한마디 하라고? 잘 들어줘요. 표정으로 듣고 있어. 질문을 안 받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전문가 앞에서 말하려니까 정말 싫은데 질문 안 하실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왜? 왜? 아, 질문 좀 해주세요. 전문가예요. 네. 감정 코칭 그래 소통 전문가십니다. 네, 사실은 감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잘 몰라요. 사람이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그걸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에서 끌어내 주시고 소통하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어떤 감정이세요? 지금 신나고요. 설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감정 코칭 교육을 저도 받았는데 처음에 앉자마자 지금 어떤 기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어떤 기분이지? 자꾸 이렇게 자기 기분이나 이런 감정을 얘기하게 하더라고요. 내 감정을 내가 자꾸 잊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서로 칭찬해주기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고 칭찬해주기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소통을 되게 돕는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 더 덧붙여주시면.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길어질까봐 근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욱할 때가 있고 말한 다음에 실수했다. 이 말 하지 말걸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저는 제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은 뇌 구조 자체가 요즘은 워낙 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딱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뇌가 3층 구조다라고 해서 뇌관이라는 게 가장 우리 뒷다리 쪽에 있는데 그거는 숨쉬기랑 체온 조절밖에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연계라는 건데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 욕구를 느끼고 마지막에 우리가 뭐 앞쪽 뇌라고 말하고 사람만 가진 뇌다라고 해서 요즘은 전두엽이란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것이 감정 조절을 하고 기획도 조직을 하는 거거든요. 화가 나거나 흥분이 되면은 우리 혈류가 전두엽도 안 가고 변연계로도 안 간대요. 그러면 뇌관만 간다라는 거거든요. 화가 나도 우리는 살아내 있잖아요. 대신에 뭘 하냐면은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하는 능력이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내 감정 조절하는 게 끝나버리니까 피가 안 가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감정 코칭 공부를 할 때 꼭 호흡법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계속 호흡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숨을 잘 쉬어야 된다, 호흡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욱하고 너무 화가 난다라고 할 때는 숨을 천천히 적어도 한 3회 이상만 쉬시게 된다라면은 다시 혈류가 돌고 그러면서 아,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아, 이 말은 하면 후회할 거라는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그런 그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보면서도 많이 그런 거 공감이 되셨어요. 아, 맞네. 맞네. 그렇죠. 예, 예, 예. 아, 예, 예. 질문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먼저 보고 계실게요. 저는 직업학교에서 기초 직업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상담하는데요. 제일 고민이 뭐냐면 학생들이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짓을 하거나 보면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저는 몰라요. 컴퓨터를 앞에 놓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뒤에서 보면은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그럼 너무 설득력이 없는지 이제 어떻게 하면 집중을 할 수 있게 할지 좀 그걸 배우고 싶어요. 제가 먼저 팁을 드릴게요. 혹시 제 학생들이 어린가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막 뭐 졸업하거나 이렇게 재학 중인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저도 지금 고등학교 강의를 4년 동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가장 특징은 저는 늘 가서 웃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화를 잘 안 내요. 굳이 내가 여기서 화를 내야 될까 그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릴수록 네. 무서운 선생님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웃으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발성, 발음 배우고 하면 뒤에 이렇게 일단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요. 큰 친구들이 가서 그렇지. 핸드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있거나 몰래 음악을 듣고 있고 그런데 다른 이렇게 무서운 선생님이죠. 늘 무서운 이미지의 선생님이 오시면 일단 그런 행동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원하시는 거는 목소리에 대한 힘을 좀 더 주시고요. 어떤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제가 경험상 터득한 건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건 나는 상관없는데 대신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평가에 반영을 하니까 오히려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게 어린 친구들일수록 좀 그게 좀 먹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추천해 드려요. 저는. 이거 뇌과학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이런 유치원에 그렇다면 가장 어린 유치원 네. 일단 뇌과학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 잡혀요. 일단 감정을 어둡게 갔을 때에는 허나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그렇죠. 이유가 네. 잘 잡히는 데 대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끝나야지. 겨울이 되거든요.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감정을 장악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수업을 너희가 듣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장점이 있는지를 먼저 이 수업을 오늘 40분 수업을 할 거야. 50분 할 거야, 얘들아. 근데 이거 듣고 나면 얘네 이런 효과 있을 거다. 알려주면 애들이, 한번 들어봐.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긍정적인 그 감정을 일깨워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는 그, 애기들 유치원들에서는요. 들어주면 돼요. 그랬어. 진짜 하고 싶으면 많지, 그치? 선생님이 조금만 이따 들어줄게. 기다리게 해주고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나는 아까 무슨 얘기 했었어? 그러면 아이가 이따가 다시 와서 선생님이 내 말을 잊지 않는구나 라는 거에 되게 고마워하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냥 그 아이가 엄마 나 지금 막 바쁜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설거지 하다가도 예전에는 말해 엄마 듣고 있어 그랬거든요. 이게 대화에서 멀어지는 대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물소리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데 끝나고 엄마 다시 물어볼게 꼭 알려줘.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저도 다 미룬 다음에 아까 무슨 얘기였었어? 라고 하면 아이도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지금 들어주지 않더라도 나중에 듣는구나. 큰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너희들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 수 있어. 근데 이거 끝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걸 아주 이끌어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죠?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제가 드리는 팁은 저도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 비슷한 또래예요. 진짜 뒤에 앉아갖고 딴짓하거든요. 제가 나름 명강사잖아요. 그런데도 딴짓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그거예요. 실습을 시키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프로젝트를 주고 니들끼리 해결해 그러면 되더라고요. 지들끼리 이렇게 머리 맞대고서 그때는 딴짓을 못하죠. 프로젝트를 주고 예. 아예 그냥 그런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지들끼리 이렇게 하면 지들끼리 해요 또. 그런 식으로 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수업을 강의식으로 안 하고 아예 이렇게 모둠으로 앉혀갖고 프로젝트 주고 발표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제출하게 하거나 그러면 조금 편하거든요. 저도 방식으로. 팁 하나 드리면은 예. 네. 그 얼마 전에 그 가수 임재범 씨가 나와서 너를 위해 라는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히든싱어 네네 봤어요. 아, 그럼 얘기 되는 거구나. 아 여기가 뭔데? 어, 저는 엄청난 방송이죠. 감사합니다. 이뭐어보면요 네. 뭐라고 했냐면 처음부터 소리를 쫙 내면 뒤에까지 사람들은 절대 집중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말하듯이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선생님의 그 목소리나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흥분했을 때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피치만큼 처음부터 올라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높여서 쩍쩍쩍쩍 얘기하니까 뒤에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그 높은 음들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조금 발성 훈련을 하셔가지고 톤을 살짝 낮추면서 힘있게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부분에서는 지금의 목소리 이 톤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선생님도 목이 안 아프고 네, 듣는 학생들도 좀 좋지 않을까. 네, 아 진짜 진짜 네. 와 박수가 나왔죠. 맞다 맞아. 야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찌합니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노래가. 여기서 그냥 어찌합니까 시작하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여기까지 못 가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딱 빼고 진짜 어찌합니까 하면 쫙 올라가는 그 얘기죠. 그죠. 같은 걸 봤는데 이렇게 다르네. 해석이. 나도 봤는데. 이게 보셨듯이 이게 이제 스피치예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나 사례를 딱 얘기해가지고 자기를 얻는 거지. 이게 스토리텔링 기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연예인이라는 그런 거 신뢰성도 주면서 이렇게 또 한 수 배웠습니다. 늘 배워야 돼요 이렇게. 예.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어차피 9, 저희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도 시간을 지켜. 왜냐면 또 9시 끝내고 또 다른 스케줄 잡는 분도 계시니까 급하신 분들은 이제 빨리 오셔서 우리 작가님들하고 이제 사인하시고 사진도 좀 찍어도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이렇게 좋은 강의 들었잖아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이걸 사진을 찍고 글을 어떻게 SNS나 난 SNS 하는데 그러면 말이라도 말이라도 야, 페이스북 뭐 없으면 그래. 야, 그도 막 이런 녹색책 있던데 스피치 뭐 이거 얘기 좀 봐봐 이렇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2만 원입니다. 제가 오늘 얼마에 받으셨죠? 만 원에 받으셨잖아요. 이제 여기 출판사 구민사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또 맞춰 주셨고 또 작가님들 오셔서 또 이렇게 좋은 스피치 해주셨고 사인 받으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그 더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시간 좀 되시죠? 네. 해주시고 또 저 옆방에 저희가 방을 좀 마련을 할게요. 저랑 또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다 좋습니다. 뭐 강의나 뭐 목소리든 스피치든 또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스피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면서 끝낼게요. 우리 한마디씩 하면서. 사실 이 책은 좀 이론적인 면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방송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어떤 발표를 위해서 연습하려는 그러니까 혼자 그냥 공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어디 앞에 나가서 말할 때 말고요. 일상에서 목소리 좀 예쁘게 가족들에게 예. 그리고 일상에서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족들 또는 친구들 동료들의 얘기를 그래서 말을 좀 잘해서 좀 어려운데요. 잘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우 예. 저는 이 책은 사실 그 학생들에게 좀 딱 맞춰진 책으로 처음에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스피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기본 개론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갖춰야 될 제스처, 뭐 목소리 이런 모든 기본기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치를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일단은 여러분의 성향이나 여러분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나에 대한 자신감을 일단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TV에서 보는 또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스피치를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에게 맞는 성향이나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에피소드가 무엇인지 나의 것을 찾는 그 과정이 스피치를 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고 와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네.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리가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아이가 음식을 골라 먹지 않잖아요. 부모가 가장 좋은 음식을 주려고 하고 아이를 살찌우고 이제 키를 키우는데 지금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나 호흡 알아, 발성 알아 조금씩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그냥 꼭꼭꼭꼭 다 씹어 한번 삼켜보면 어느 정도 살이 찔 거고 키가 클 거고 그런 다음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가 단백질을 채우고 뭐 칼슘을 채우듯이 더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PT쇼라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경우 강사님이 이제 OBM 저랑 책을 같이 썼는데 이번 강사님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OBM 스피치를 하니까 그날도 좀 많이 오셔서 스피치에 대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와주신 두 분 작가님 감사드리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